호이맨 칼럼 바울과 바나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섰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들이 왜 심히 다투었는지, 왜 갈라섰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그 당시 이방인의 사도로 안디옥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했고 1차 전도 여행도 같이 했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히 다투고 헤어졌다는 것이 우리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인도함.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으며 구제와 말씀 전파에 열정적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사귀려 했으나 모두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사울은 초대교회 역사의 중심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한 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연결하여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인이었는데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로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아람어로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그가 소유하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이 발 앞에 놓았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이 증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어 돕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센 믿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더해졌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으며 두 사람은 만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툼. 사도행전 1장 2장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모여 10일간 기도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집에서 120명을 수용할 정도라면 상당히 재력이 있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부유한 집에서 자란 부잣집 도련님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잣집 아들이고 고생 모르고 자란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첫 전도 여행을 따라가다가 힘들어서 중도 하차했을 것입니다. 그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버가에서 다음 행선지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타우로스 산맥을 넘는 약 200km 험난한 여정인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두 번째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마가를 또 데리고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심한 다툼이 생겼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를 함께 데리고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 번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려간 것이 실수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행 때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감으로써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 빚어진 실수는 마침내 둘 사이의 헤어짐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들의 실수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발전된 것입니다. 마가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바나바는 2차 여행에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매우 친절하고 인내심 있는 사람인 바나바는 마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내놓았던 사도들로서 할례에 관한 이단에 대항하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직후 마가의 문제로 서로 갈라섰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라이프스타디 43번에서 윗드니스리는 그 문제의 책임은 바나바에게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은 후로 바나바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주님의 움직임에 관한 사도행전의 신성한 기록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다툰 이유는 마가와의 친척 관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후에 회복되어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였지만 바나바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혈연 관계 때문에 사도들 간에 발생한 다툼에 대해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윗드니스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워야 할 공과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툰 사례에서 주님의 일에서 우리의 천연적인 미덕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친절하고 참을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일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엄격하고 신성한 규제와 원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천연적인 존재를 위해서 신성한 원칙들을 희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천연적으로 상냥하고 친절하고 참을성 있고 아량 있다면 이것은 주님의 일에 있어서 문제들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천연적 미덕들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미덕들을 위해서 신성한 원칙들을 희생시키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39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있어서 천연적인 미덕들을 발휘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을 보는데 그것은 친척관계가 주님의 일 안으로 기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바나바의 실수는 주님의 일에서 자신의 천연적인 미덕을 발휘하는 것과 마가와의 친척관계가 주님의 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주 안에서 많은 체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히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는 문제에 관련된 몇몇 기본 원칙들이 있었을 것이며 바울은 이 원칙들을 어길 수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이 일 후에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한 신성한 기록에 더 이상 바나바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나바가 그릇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시대의 사역을 따름.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할 길을 다 달렸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니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바울은 끝까지 달려갔으며 바나바는 바울을 인도한 사람이었지만 시대의 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나바가 되지 않고 바울이 되려면 시대의 사역에 대한 이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마가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갈라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대의 이상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바나바의 문제였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준비할 때만 해도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초대교회를 섬긴 헌신적이고 성령 충만한 사역자이며 위로와 격려의 은사를 가진 따뜻한 성품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는 회심한 뒤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던 사울을 다소에 가서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신원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즈음에는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뀐 바울이 바나바보다 항상 앞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바울의 영적 리더십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의 사역.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거기서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바울이 체포된 것은 유대민족과 율법을 적대시하고 거룩한 성전에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자 예루살렘의 소유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를 받은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일단 구금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유대인 공의회 앞에서 해명의 기회를 얻고 변론하였어 소란만 가중되자 천부장은 그를 가이사라의 로마 총독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2년간 감옥에 갇혀있다가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보내졌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삶과 죽음에 대하여 알려진 것은 없으나 다만 로마로 호송된 후 가택연금 상태로 두 해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이 짧은 기록은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집회에서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왕국복음이 전파되므로 결국 대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길.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으로 본인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의 순수 히브리인이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교와 유대 전통에 정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의 다소 대생으로 출생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히브리 본명은 사울이고 바울은 로마 이름입니다.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거나 호라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유대 공회원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도여행 중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하여 자비량으로 전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정치와 헬라 문화와 유대 종교에 대해 교육받았으며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선택한 후 약 10여 년 동안 훈련시켰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본격적으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싸웠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사역했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일생 동안 바나바의 길을 가지 않고 바울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